2022년 6월 1일 토끼 육아일기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나레이션을 넣기 시작했는데요. 구독 취소가 늘고 있어요. 지금은 복귀리엔 냠냠 시간입니다. 편식이 나날이 심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복귀리입니다. 먹을 걸 달라고 애교를 부리는 복순이.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희망을 버리고 복귀리의 바구니를 직접 수색합니다. 신중하게 구석구석 냄새를 맡는데요.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복귀리가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수건들입니다. 커진 눈에서 그녀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복순이의 발톱을 자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복순이. 그저 간식을 졸라댑니다. 여러분들은 능숙하게 발톱을 자르시나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16년 동안 토끼를 키웠지만 숙련도가 비례하진 않네요. 복순이는 발톱 자르는 걸 싫어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뿅!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은 꼭 발톱을 잘라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발톱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병원에서 처치를 하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긴 발톱은 기절병도 만듭니다. 발바닥 균형이 뒤꿈치로 실려 부담을 주거든요. 적당한 높이의 테이블 위에서 자르는 방법이 많이 추천됩니다. 토끼와 보호자 모두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복순이는 이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바닥에 앉아 자르기로 했어요. 플래시 빗으로 발톱의 혈관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실패해서 스탠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잘 보입니다. 앞발톱보다 뒷발톱 자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사 이호님이 도와주었어요. 타점이 확실하다면 한 번에 톡톡 잘라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순이가 발을 빼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빠르게. 우와, 다 끝났다. 오, 성공. 이야. 이야. 이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시간. 잠깐 망설였지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발톱을 줍줍 해볼까요? 잘려진 발톱을 모아보니 뿌듯하네요. 복순이가 평소답지 않게 구석구석 그루밍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루밍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 마무리로 식병까지 먹어주고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진땀 흘렸지만 예쁘게 잘 잘렸어요. 다음 발톱 자르기는 지금보다 능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발톱 자르기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털 봐요. 털이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토끼 생활하세요.